불이야, 불! 불이야, 불! 불이야! 불 났어! 4.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어? 아빠, 소화기 사오셨어요? 오늘 사무실에 조그만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화기 덕분에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단다. 우리 집도 대비해야지. 아휴, 처음 불이 났을 때 소화기는 소방차처럼 큰 역할을 하지. 잘했구나. 그런데 소화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불을 끌 수 있죠? 소화기를 살펴보기 전에 불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해하기 쉽단다. 불은 불에 타는 물질, 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애면 불을 끌 수 있지. 화재 현장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산소를 차단하는 거란다. 그럼 소화기에서 나오는 하얀 가루 같은 것이 산소를 차단하는 건가요? 맞아, 그런 원리이지. 흔히 보는 분말 소화기 안에는 밀가루처럼 생긴 인산 암모늄이란 약재와 약재가 발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소가스가 들어있단다. 이런 분말을 화재 현장에 뿌리면 분말이 타는 물질을 덮어서 산소를 차단해 불이 꺼지게 되는 거란다. 아이고, 그럼 분말 소화기 말고 다른 소화기도 있나? 예, 이산화탄소, 강화액, 포말, 할론 소화기 등이 있어요. 특히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유류, 전기 화재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할론 소화기도 전기 유리 화재용이에요. 소화기 하나만 있으면 불 끄는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소화기 겉부분에 백색, 황색, 청색 세 가지 동그라미가 있는데 백색은 A급 일반 화재, 목재, 섬유 화재, 황색은 B급 유리 화재, 청색은 C급 전기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상가에서는 소화기로 웬만한 화재 초기 진화를 할 수 있지. 전기나 유리 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던데 꼭 소화기를 사용해야겠어요. 석유 화재에 물을 부으면 불이 붙고, 전기 화재는 물을 부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이거 실습해보면 안 돼요? 그래, 소화기만 준비해놓고 필요한 순간에 당황해서 사용 못하면 무용지물이지. 마당에 나가서 한번 해보죠. 제일 먼저 한 손으로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안전핀을 힘껏 잡아당긴다.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한다. 손잡이 아랫부분을 잡고 불이 난 곳으로 접근한다. 손잡이를 움켜쥐고 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뿌린다. 그런데 불 앞에 가는 게 무서울 것 같아. 무조건 소화기를 들고 불 앞에 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야외에서 불이 났을 경우 바람에 불씨가 날아올 수도 있고 분말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약재가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반드시 바람을 동진 방향에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해요. 실내라면 대피하기 쉬운 출입구 근처에서 끄는 게 좋다는군요. 그런데 한 번 쓴 소화기는 버리나요? 건전지 충전하듯이 다시 충약해서 쓸 수 있단다. 그런데 소화기를 어디에 둘까?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여기가 좋겠네요. 직사광선도 비치지 않고 서늘하고 괜찮겠죠? 이 정도면 소화기가 부식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화기는 몇 개나 준비해야 하는 거냐? 보행거리 20m 이내에 하나씩 놓아야 하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장은 점포마다, 아파트는 세대별로, 차량에도 하나씩 비치해야 해요. 그리고 분말 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재가 굳지 않도록 흔들어주고 압력 게이지 바늘이 녹색 범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소화기 정기 점검표를 보면서 매달 소화기 상태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소화기를 흔들고 이상 여부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집 소화기 담당 아저씨 잘 부탁합니다. 내일은 아빠 회사도 소화 훈련하는데 잘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방재 빌딩의 소방 훈련 날입니다. 지금부터 옥내 소화전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2인 1조로 사용하는데 먼저 한 명은 소화전 함을 열고 호스를 길게 펼칩니다. 그리고 노즐을 연결하여 불 근처까지 간 후 다른 사람에게 방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다른 한 명은 소화전 함 안 좌측에 개폐 밸브를 열어 물을 틉니다. 그리고 노즐 잡은 사람과 함께 불을 끄도록 합니다. 불을 끄고 나면 이번엔 반대로 개폐 밸브를 잠그세요. 그리고 호스를 잘 말린 후 습기가 차지 않도록 접어서 보관합니다. 과거에 설치된 소화전은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옥내 소화전 개폐 밸브를 열기 전에 온오프를 눌러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인 1조로 조를 짜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화재 예방을 위해서 스프레이식 소화기 하나 샀어요. 조그만 불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편하겠구나. 나도 사용할 수 있겠어. 일반 소화기에 스프레이식 소화기까지. 우리 집은 초기 화재 진화는 걱정 없겠어요. 저는 어린이 소방관 할래요.